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원자재 네. 담당하고 계시는 심수빈 연구원 모시고 최근에 유가가 의미있는 선까지 올라갔다가 주말부터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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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유가의 최근 수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50달러를 배럴당 WTI 기준으로 넘어서더니 60달러까지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60달러 아래로 살짝 좀 처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뭐그 기록적인 한파 이런 거? 뭐 일단은 뭐 기록적인 한파 같은 경우는 조금 일시적으로 상승압력을 추가로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먼저 끌어올린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타이트한 수급 전망이 좀 높아진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유가를 상승으로 이끈 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타이트한 수급 전망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수요와 이제 공급이 있는데 그렇죠. 원유에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더디다라면 사실상 원유 시장 내에서는 초과 수요가 좀 형성이 될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면서 유가가 빠르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수요 측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입니다. 12월 말에 이제 화이자가 뭐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을 좀 11월 말에 발표를 했고 사실 실제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12월 중순부터 코로나 접종을 백신 이제 접종을 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향후 수요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코로나는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수요는 결국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높아졌던 반면에 예상외로 오펙은 좀 오펙 산유국들은 계속해서 좀 감산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초에 있었던 오펙 회의에서 2월, 3월 동안 이제 일평균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연내 계속해서 좀 초과 수요 시장을 형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아무래도 지난해 이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던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좀 감소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강화된 점이 아무래도 유가 상승을 좀 상승으로 좀 이끌었던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1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좀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이동 제한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수요 회복이 좀 둔화가 불가피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우디 감산이 좀 해소를 시켜주면서 계속해서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좀 높아진 게 유가 상승을 좀 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요는 지금 그 실제로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기대감이 사실 선반영된 숫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또뭐각 저기 그저 업체들에서는 재고를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재고를 일단은 지금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재고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공급은 감산을 통해서 좀 줄어드는 거고. 근데 원래 이제 그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그 감산 합의를 하면 서로 간에 일사불란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워낙 이 오펙의 역사가 이제 뒤통수 네, 그쵸. 역사란 말이에요. 뒤통수 맨날 맞는 데가 사우디고. 네. 근데 최근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가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 그 유가 올라가는데 맞는 영향을 주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이 왜 이유가 뭔지. 그렇습니까? 일단 뭐 먹고 살기 어려워진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미국의 산유량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2014년, 16년 동안 이제 미국이 좀 셰일 기업들을 좀 개발을 하면서 산유량이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유가의 상승을 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 결국 미국의 산유량 증가는 이제 오펙의 가격 결정력 축소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저유가가 좀 심화가 되면서 많은 미국 산유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최저점 수준보다는 좀 회복을 한 상황이지만 과거 뭐한 2019년 중반에 이제 산유량까지 회복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펙이 다시금 이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유가가 좀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미국의 산유량이 좀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베이커유즈 시추공수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 산유량에 대한 전망이 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 산유량 회복은 하반기에나 가능하고 아무래도 그 반등 폭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셰일 업체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유가 회복에도 뭐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이제 셰일 기업들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투자에는 좀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걸 미국 이제 완공 요정과 미완공 요정 추이를 조금 살펴보면 네. 이제 과거 2016년에서 이제 19년 미국의 산유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를 좀 살펴보면 완공 요정도 올라가고 이제 미완공 요정도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통 미완공 요정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실제 원유 생산까지 좀 들어 필요한 시간이 한 두 달 정도로 상당히 짧기 때문에 네. 이 미완공 유정을 늘려서 완공 유정이 좀 늘어나는 이 시기에는 보통 두 개 다 같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는 투자도 활발히 발생을 하고 계속해서 미국의 산유량도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완공 유정은 감소하고 완공 유정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보다는 현재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액의 추가 투자를 발생을 시켜서 생산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나 셰일 유정 같은 경우는 생산을 시작하고 나서 상당히 좀 빠르게 고갈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꾸준한 투자라던가 뭐 아니면 시추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그런 선순환이 좀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내 이제 미국의 산유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긴 어렵다. 오히려 소폭의 감소를 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원유 수입국이었었는데 이 트럼프 시기를 지나면서 여기가 이제 그 원유 수출국으로 잠시 변했다가 최근에도 수출을 하고 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순수출국 달성을 한 이후에 아마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네. 아무래도 미국 산유 순수출로는 다시 줄어서 다시 순수입국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저기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의 산유량이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이제 공백에서는 결국 오펙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봐야 할 텐데 최근에 감산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구간인가요? 일단 최근 1월에 이제 발표되었던 오펙 수치, 오펙 플러스 산유국 수치를 좀 살펴보면 한 101% 정도 되고요. 101%. 결과적으로는 감산 상당히 좀 잘 이행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펙 산유량이랑 오펙 생산 쿼터 차트를 좀 같이 네네. 보시면 사실 계속해서 좀 산유량 쿼터를 계속해서 좀 잘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공급이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산이 좀 잘 안 이루어졌고 네,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오펙의 감산 공조는 뒤통수의 그렇죠. 역사가 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산유국들이 상당히 좀 감산을 잘 이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 이유가 사실 지난해 이제 유가 급락에서 사실 촉발된 재정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석유에 따른 이제 수입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계속해서 뭐 석유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마음처럼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해 저유가로 인해서 크게 이제 재정 부담이 확대됐던 점들이 유가 상승을 원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뭐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산을 해도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산유량 회복이 사실 지지부진한 만큼 계속해서 좀 오펙의 가격 결정력 영향력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오펙에게도 좀 같이 감산과 유가 상승이 좀 동반된다라면 충분히 좀 감산을 이행할 요인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 내에는 감산 공조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산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서로 간에 생각한 유가 수준, 요거 이제 균형 재정 유가를 가지고 보면 되는데 이게 사우디가 굉장히 높아요. 사우디가 균형 재정 유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85달러 정도 수준 돼야지 똔똔 수준까지. 조금 내려와서 이제. 네, 그래요? 네, 좀 내려와서 이제 60불 때 정도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이제 균형 재정을 이루는 수준까지는 다 올리고 싶어 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상단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사우디가 그 정도까지는 밀어 올리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아까 막 80불 간다거나 90불 간다거나 하면 사실 좀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부담 가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쪽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 좀 선회를 할 수 있는 사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급등하는 이제 가능성까지는 좀 열어두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난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증산이 좀 나서면서 그렇죠. 사실 오PEC 감산 공조를 좀 깨뜨렸던 주범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오PEC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러시아랑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우린 증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우디는 감산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뭐 서로 간의 이견차로 인해서 뭐 회의도 연기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왔던 얘기를 살펴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증산 원하면 너네 해. 그럼 우리는 일평균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할게 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의 증산이 유가에 미친 영향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감산을 좀 발표를 하면서 좀 스탠스의 변화가 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뭐 점유율 경쟁에 좀 나선다라기보다는 유가 상승을 좀 끌어올리고 싶, 그러니까 유가를 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수지 추이를 조금 보시면 네네. 그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사우디는 좀 계속해서 이제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계속 2015년부터 축소를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석유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계속해서 좀 수입면을 좀 다변화했던 측면이 아무래도 재정 수지 그 적자 폭을 좀 축소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재정 균형을 좀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유가 기조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실패를 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까지 이제 이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걸로 좀 목표를 좀 미뤘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21년에는 다시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좀 축소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사우디 재정 수입 내 석유 비중 수입 비중은 높습니다. 일단 뭐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림 보시면 그렇지만 50%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가에서 충분히 좀 자유롭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가 이제 석유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사우디 비전 2030이라 그래서 이제 뭐 관광 자원 활성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석탄 뭐 탄소재로 도시를 건설을 하겠다, 뭐 관광 도시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석유 수요 정점에 대한 시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 석유 수요가 정점에 달하기 전에 석유를 통해서 이들 수 없는 이권을 최대한 뽑아내야 이득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산유량도 지지부진하고 수요는 회복될 것 같고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오PEC의 가격 결정력은 확대된 이 시점에서 사우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점유율 경쟁보다는 가격을 좀 더 조정을 하고 싶어지겠죠. 그렇다라면 이제 사실 뭐 뭔가 증산을 통해서 뭔가 위협을 한다던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서 유가가 움직이도록 만들고자 하는 걸로 목표를 좀 바꿨다.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부 이제 외사에서 좀 나오는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사우디가 이제 2023년 재정 균형을 목표로 잡으면서 선정했던 이제 균형 유가 수준은 이제 한 55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내려왔네. 네, 그래서 55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사우디 재정 균형과 조금 떨어뜨리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아람코예요. 일단 아람코가 2019년 말에 이제 사우디에 상장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상장을 할 때 사우디가 약속했던 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간 750억 달러 규모의 배당을 하겠다. 꼭 하겠다. 그래서 이걸 분기 기준으로 좀 나눠보면 한 187.5억이고요. 그래서 같이 차트를 조금 살펴보면 배당 가능 순이익이 이제 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상황을 좀 보면 결과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결국 그걸 못 맞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그만큼이 나갔거든요. 했어요. 그거는 이제 결국 부족한 재원들을 이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사채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아람코 회사채 발행 금리보다 사우디 국채 발행 금리가 더 높았는데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 쪽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배당 가능 금액, 과거 배당 가능 금액이라던가 이제 유가 수준을 조금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유가가 50에서 50달러 사이, 아 50달러, 아 50에서 55달러 사이 정도 분기 평균 기준으로 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사우디는 그 정도의 배당을 주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땐 결국은 한 분기 평균 기준으로 한 50에서 55달러 사이 정도 되고요. 이제 과거 이제 그 평균으로 한 그 정도 나왔던 유가 수준을 보면 45에서 60달러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45에서 60은 너무 레인지가 근데 분기 평균이고 워낙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업다운이 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한 그 정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본인이 만드는 걸 좀 원할 것 같고요. 근데 네. 그거 그렇게 되면 가격 고정 행위인데 빈살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사우디에게도 가장 좋은 가격대가 사실 그 가격대에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세상 길이 뭐 지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제 지금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게 바로 이란 문제잖아요. 네네.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라인들을 자기들이 제일 저기 그 자부심을 갖는 게 그 이란하고 합의를 했던 거. 그거를 제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엎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재를 계속 했었는데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란 제재를 되게 풀어주면은 이란에서 뻥뻥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유가? 일단은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조금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 당시에 이제 이란 제재가 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유가가 좀 빠르게 올랐던 부분이 좀 있고요. 당시에 이란 산유량도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이슈 자체가 사실 추세를 결정하기보다는 추세에서 이제 폭을 조금 결정하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면은 상승 폭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드는,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락 폭을 낮추는 정도의 좀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뭔가 주된 이슈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뭔가 이슈가 되기 위해서라면 사실 이 이슈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이제 정세가 조금 바뀌게 된다거나 이로 인해서 감산 공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런 부분까지 좀 확장이 돼야 사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조금 기사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란에서는 제재 먼저 해제해줘. 그래야 우린 핵합의 다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뭐 튕길만 하죠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양국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기싸움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단기간 내에 어떤 결과물이 조금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란하고 예멘하고 같은 유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정이 하는데 한쪽은 이제 예멘에서 꼽은 거고, 요거 이제 이란에서 꼽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알게 모르게 예멘한테 저기 그 통행료를 받는 그런 저기 그 일도 있다는 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확인을 못하죠. 제가 뭐 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방향을 바꾸는 이슈는 아닐 거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좀 상승 탄력을 좀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아무래도 좀 뭐 텍사스 지역의 한파도 좀 진정이 되고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좀 4월에 이제 4월 산유량을 결정할 또 OPEC 회의를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일단 4월에 이제 OPEC이 좀 4월 산유량을 두고 이제 다음 주 후반에 OPEC이 좀 회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감산 규모 축소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산 규모 축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가가 한 60달러 선으로 좀 올라서면서 이제 감산 자발적 감산 종료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우디가 원하는 유가의 상단이 한 60불이다라면 적어도 뭐 지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좀 이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그거 외에 이제 본인이 원래 그 사우디가 원래 감산하던 양을 또 재차 줄이겠느냐라고 본다면 4월보다는 4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 좀 살펴보면 사우디가 똑같이 6월에도 한 100만 배럴 정도 추가 감산을 함으로써 유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 7월에 추가 감산은 종료를 했지만 감산 규모는 좀 유지를 했어요. 기존에 할당되었던 감산 규모는. 이거는 결국 좀 수요가 회복되는 그림을 확인을 하고 증산에 좀 나서겠다라는 좀 시그널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3월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뭐 감산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지 않겠지만 현재 감산 규모는 좀 유지를 하면서 4월, 3, 4월 좀 흐름 보고 5월 산유량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일단은 조정을 좀 보겠죠, 유가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오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뭐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국제 기구라고 얘기하지만 그 본질은 카르텔이에요. 그렇죠. 예. 카르텔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느슨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 역사가 지금 나오긴 하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려우니까 자기네들도 똘똘 뭉치는 그런 것 같은데 언제 깨지는지를 이제 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유가는 60달러 정도가 당분간은 상당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시는 거네요. 걸로 보고 조금 있고. 오버슈팅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일시적으로 만약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좀 물린다던가 네. 뭐 이런 시즌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일시적으로 한 60달러 선을 좀 상회하는 또 처치하는 수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상반기까지는 또 그렇겠지만 뭐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산유량도 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반기부터는 백신 접종 상용화에 대한 좀 네. 전망들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사실 코로나 이슈가 완벽하게 연내 해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산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감산 정책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두고 잡음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복잡한 문제가 지금 그 엮여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문제가 되고 네. 더 내려가도 문제가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균형 가격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수학을 잘해야 할 텐데. 그렇군요. 네. 네. 그 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해서 금. 아, 이야기를 좀 금은 줄줄 흘러내려요. 지금 네.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 작년에 갭만들면서 올라왔던 고 가격 라인까지 떨어져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기회를 한번 잡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내렸던 요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금은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금 가치에 대한 매력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사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조정을 보고 있고요.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제 사실 주식시장이 워낙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내에서 높아진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금가격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고 연준이 특별히 뭔가 추가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가가 좀 유가래 금이 이제 빠르게 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께 아직 뭐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사실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제 뇌피셜을 이야기를 하면 네. 과거에는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사실 달러하고 금하고 이제 그 가격이 서로 이제 그 반대로 움직이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금을 같이 보유를 해서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최근에 자산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비트코인. 네. 코인 쪽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 3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금에 대한 그 수요 여력이 이제 줄어들어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냐. 일단 그런 얘기도 조금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네. 바인데 사실 금 같은 경우는 달러의 대체 자산이라는 측면이 좀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 또 생겼고 또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때는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금도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화되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는 네. 측면이라는 점을 좀 살펴보면 결국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등락도 심하고 사실 안정적으로 조금 아직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 내에서 위험 자산 선호가 좀 높아지는 이 시기에는 결국은 금보다는 좀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금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뭐 포트폴리오 짤 때는 그 기본이지만 상관계수가 역외상관이 아주 큰 네.
그런 저기 자산들을 가지고 엮어놔야지 해치가 되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 최근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고 니켈, 뭐 주석, 곡물 가격도 다들 많이 올랐고 해서 지금 그러면 비중 확대를 권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제 자산도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 부분들보다 상품 가격이 다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고요. 사실 급격하게 좀 올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확대를 좀 권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뭐 이번 주 말과 이제 뭐 다음 주쯤 해서 사실 주요국 최근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뭐 지표가 뭐 컨센서스가 지금 어떤 정도로 저도 잡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고요. 일단은 시장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상품 가격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뭐 사실 작은 이슈에도 좀 조정을 보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다라면 사실 좀 비철금속에 대한 좀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를 좀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라면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뭔가 추가로 뭔가 매수를 하신다는 거는 좀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트 푸시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저기 고민하는데 이런 거는 연구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물가로 반영되는데 어느 정도의 래깅이 있는지 일단 보통 뭐 어느 정도의 래깅이 있다고까지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뭐 자산마다 다를 테니까 네. 일단은 뭐 보통 일괄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뭐 국제유가가 오르고 나면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좀 오르고요. 어느 정도 한 뭐 조금 시차를 둔다고는 하는데 아마 몇 달 정도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나면 중국 공업이익 개선이 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비용이 일단 많이 올랐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낮았던 기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반기 내 뭐 물가 이제 지표 자체 헤드라인 물가 지표 자체가 좀 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당연히 저기 그 자기네들이 마진 스퀴즈가 되는 걸 용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저기 그 가격이 정가를 시켜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월급도 좀 올라야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 유가를 이제 저희 중심으로 봤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수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